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레레에서 나온 믹셀 짝퉁인데요. 3,200원에 나왔는데 정가는 4,000원 정도에서 문방구에서 판매될 것 같고요. 물론 정품에 있는 겁니다. 레고 41504 사이즈모고요. 그 중에 저기 무슨 부족이더라? 크랙스터 부족이라고 합니다. 또 사이즈모의 강력한 발구르기로 지진을 일으키다기로 그러는데, 사이즈모는 조용하고 수줍음을 타는 크랙스터이지만 커다란 발로 지진이나 산사태를 일으켜서 닉셀들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좀 무식한 그런 스타일인가 보죠. 근데 발이 별로 크진 않네요. 50피스로 되어 있고요. 이것도 정품이나 마찬가지로 합쳐서 맥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뭐 블랙 데블이라고만 써 있습니다. 그냥 뭐 대충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정품이 한 5,000원 조금 넘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짝퉁 뭐 굳이 3,200원, 이거 문방구보다 4,000원 정도 되는 거 구입하실 필요 없고요. 정품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짝퉁이 보시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건 아니고, 짝퉁은 이렇다, 이런 거 나와 있다, 정품도 비슷한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저 뭐야 맥스 만들 때는 홈페이지에 가서 PDF를 받으셔야 되는데, 짝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홈페이지 저 뭐야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요. 안에 저 설명서가 들어 있으니까. 근데 세 개를 다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. 알려주신 거에 의하면은 지금 국내에 들어온 건 요것만 들어온 것 같은데, 다른 부적들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. 아마 이게 인기가 있으면 시즌 뭐 2, 3. 근데 한국에서는 시즌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는 시리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, 하여튼 다른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품질은 물론 레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. 레고 픽셀 만져보죠. 저도 정품은 몇 개 해봤었죠? 해봤고, 여기 또 있을 텐데 아직 조립 못한 거. 이거 이게 아마 저기 이마트 가시면 5,400원 정도 판매를 하는데, 이 짝퉁을 4,000원 주고 사시겠습니까? 그럼 뭐 여러분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. 개인적으로는 정품 을 구입하시길 권해드리도록. 말이 이렇게 헷갈려. 설명서도 좀 별로고요. 이게 지금 이게 검은 거 두 개를 끼는 거야, 한 개를 끼는 거야, 도대체 알 수가 없죠. 설명도 안 돼 있고요. 믹셀 같은 경우는 작지만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꽤 충실하게 되어 있는 편인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야? 이게 이렇게 꺼져? 이게 뭐야? 이거 어떻게 끼우라고? 내가 뭘 또 잘못 끼웠나요? 잘못 끼운 건 아닌데 이 설명서가 좀 이상. 아, 이게 아닌가? 이게 아니고 다른 블록이 있구나. 요거를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걸 보고 이제 있었네요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 양 옆에도 이렇게 끼워주시고. 믹셀 제품은 레고에서도 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 번쯤 저기 저 뭐야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저렴하게 그 폴리백으로 팔잖아요. 그거 하나 구입해서 조립해 보시면 요거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. 하나쯤 그런 거 정품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레고에서도 이렇게 믹셀처럼 좀 저렴한 거 좀 다양하게 내놨으면 좋겠는데,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도 레레에서 나왔죠. 레레에서 나온 같은 경우 보시면 솔직히 뭐 품질은 이거랑 별 차이는 없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싸기 때문에 정품을 추천드리는 거지만,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품 사시려면 무진장 비싸잖아요. 싼 건 아예 없고, 그것도 돈이 있어도 팔지 않는다는 거, 인터넷 같은 데서만 구입하실 수 있고, 또 그것도 윗돈을 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물건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찍어내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요. 물론 이해가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, 이걸 이렇게 해놨으니 이게 블록 색깔이 헷갈리기도 하니까요. 설명서는 뭐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. 가끔 보시면 그 저 뭐야 요즘 유행하는 그 허니 버터칩도 그렇고, 왜 이걸 많이 안 찍을까? 많이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서 많이 사 먹을 텐데 생각이 드는데, 가만히 있어봐요. 근데 또 블록이 안 보여. 이런 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죠? 내가 뭘 잘못 봤나? 야, 왜 없어? 진짜 없는겨? 이게 뭐야? 어이? 희한하네. 왜 저기 없죠, 블록이? 저거 없으면 어떡하라고? 가봅시다. 또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, 블록들이 죽어도. 안 보일 때는 우선 보이는 것부터 하십시오. 그게 최고더라고요.
또 보다 보면 대부분 나오긴 나오는데 물론 짝퉁도 안 나올 때가 있죠. 자, 이거에다가 블록을 이렇게 끼우시고 이제 발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. 발은 조금 아, 컬러가 참 애매하게 돼 있다 진짜. 아까 그거 얘기하다 말았군요. 그 예, 그 허니버터 칩도 그렇고 레고도 그렇고 예, 팍팍 찍어내면 돈을 팍팍 벌 텐데 왜 안 만드냐. 예, 그 생산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분업해가지고 쭉 사람들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거 할 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 칸으로 들어가 있네요. 들어 있어서 이렇게 껴주시고요. 예, 그런 생산 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늘 한번 라인을 그 고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. 그리고 거기 직원들 또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될 거고요.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딱 바꾸게 되면 그 오래 가야 되잖아요. 그래야 이제 그 투자만큼 돈을 뽑아낼 텐데 너무너무 금방금방 바꾸면 투자가 안 될 거 아닙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렇다고 아 이거는 이건 대박이야 라고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안 되면은 그 얼마나 처음부터 손해를 보겠습니까. 네.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끽해야 이제 사람들 야근시키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시면 자동차 잘 나가게 되면 뭐 일일 3교대 해가지고 뭐 야근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. 아, 이 블록 여기 이제 보이네요. 왜 안 보였지? 하,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. 예, 안 보일 때 그냥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. 예, 그럴 수도 있지.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보이더라고요. 근데 한 번 안 보이면 죽어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그 왜 그럴까? 옆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여기 있네? 그런 생각 들기도 하죠. 아까는 몰랐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있어서 잘 몰랐는데 발이 상당히 커서 지진을 일으키기에 큰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. 얘는 손이 작고 얘 친구 어디 갔어? 그 손 크네. 제가 또 잘못 얘기해서 무기라고 얘기했는데 손이 있고요. 자, 트럼펫터 나와주세요. 자,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품질은 괜찮은 편인데 레고의 그 비할 품질은 아닙니다. 레고 딱 껴보시면 아주 부드럽고 잘 돌아가고요. 뒤쪽은 그냥 황폐하네요. 자, 믹셀 어디 갔냐? 예, 얘 친구입니다. 예, 같은 부조원이죠. 얘는 좀 손이 큰 애이고요. 자, 넌 뒤쪽에 있어라.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나온 시즌4 같은 경우는 야광이죠. 야광이고 다양한 종류 돌고루도 보여드렸는데 종종마다 이렇게 귀여운 제품들이 많습니다. 이번에 나온 건 야광이어서 눈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 정도? 네, 그 정도 야광이고요. 저거 말고 그 눈 큰 거 있는데 걔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. 네. 하여튼 이번에 나온 신제품 짝퉁인데요. 개인적으로 뭐 그닥 권해드릴 제품은 아니고 그냥 정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시즌1이라서 마트에서는 안 팔 텐데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거기도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. 예, 차라리 이거 구입하시는 것보다 이제 새로 나온 시즌4 야광인데 5,400원에 이게 낫지. 예, 좀 제품도 좀 부실하고 그게 낫지 않... 짝퉁 사시는 거는 그닥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네요. 예, 그 점 참고하셔서 잘 구입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